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죠.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기수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가 빗길에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사고 충격에 운전자는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갑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에 진입한 건데 통행권 핑계를 대고 선생님 안전벨트 매시고 운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빠져가지고 풀는 거냐니까 무서워. 하이패스로 통과하던 SUV 차량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휴게소를 출발하려던 차량도 적발됩니다. 안전벨트 혹시 안 매신 이유가 있으세요? 깜빡하셨던 거예요? 단속 경찰관이 관광버스에 올라타자 급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매셔야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고속도로 순찰대와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불과 56%.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앞좌석은 거의 안전벨트를 매고 계시지만 뒷좌석은 아직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률이 3배 더 증가를 합니다. 운전 중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